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오늘 시골 여행을 나와서 좀 특별하게 특이하게 보이는 시골집이 있어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주변 풍경만 보시죠. 예, 오늘 날씨가 그래도 구름이 안 끼고 구름이 살짝 낀겼구만. 이제 대형 마시멜로죠, 일명. 이 안에 지푸라기 있죠, 지푸라기. 소복이죠, 소복. 진짜 마시멜로처럼 생겼어. 거대한 마시멜로. 예, 우리는 이쪽으로 한번 길을 따라서 저기 보이는 좀 특별한 시골집 부분에 뛰어서 그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오늘 겨울이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춥진 않네요, 다행히. 근데 추위가 뭐, 막 4만 4호처럼 3일 춥고 4일 따뜻하고. 이런 게 좀 최근에 좀 반복되는 것 같아. 아, 그래서 저 산도 보이고 풍경은 좋으네. 네, 이 집은 보는 건 아니고요. 저런 주택이 좀 특별해야지 좀 볼만하지. 이런 주택은 참고적으로 말하는 되게 좀 비교적 저렴하게 지은 전원주택이에요. 돈으로 따진다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면 아마 짓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저 앞에 지금 보이시죠? 저 집을 이제 우리 보러 가는 거거든요. 이야, 저 집도 진짜 초록색 지붕 집에 오렌지색 지붕. 초록색 지붕이 이제 바깥이고, 저 오렌지색 지붕이 이제는 안치예요. 한 건축 면적은 다 합쳐가지고 한 40평 정도 되는. 땅 포함하면 텃밭도 앞에 있거든요. 텃밭까지 합치면은 한 200평 정도의 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집이 보니까 이 바깥에는 살면서 가까이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런 소위 말해가지고 팻마루 이런 거는 다 제거하고 샤시 같은 걸 좀 단 것 같아 보니까 집이 폼이 좀 나네. 산 밑에 있어가지고. 너무 잘못돼서 찍나 이거. 아. 이런 건 제가 저기예요. 이런 작가요, 작가. 작가인데, 와, 진짜 이거 한, 지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예. 네. 100년 넘었어요? 그러면은, 여사님 이쪽으로 시집 오셨네. 와, 그럼 옛날에 이거 초가집이었어요? 완전 초가집이었다가 집은 바꾸셨구나. 오, 지붕이 진짜 옛날 풍경이 그대로 나요. 바깥에는 그대로 좀 두시고 안채를 리모델링을 많이 예쁘게 하셨네. 안채가 아주 오렌지색 지붕이 아주 예쁘네요. 아, 저는 이렇게 이제 옛날 집들이 자 대문 한번 그래도 구경을 해봐야죠. 어이구, 야 이렇게 돼 있네. 마당은 이런 식으로. 풍경이 되어있네. 네, 이렇게 한번 옛날 시골집 안채 구경해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